뉴스를 들으시고 또 오후 시간이 되는데 네, 또 뉴스가 방송되는 도중에도 확인 전화는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걸려왔는데요. 이 방송은 오후 6시 10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부터 다시 또 밤에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밤 10시 50분부터 일요일 새벽 2시까지 방송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일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또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 쭉 지켜봐 주시고 들어주시면서 우리 가족이 3, 40년 동안 그리워하던 우리 가족이 지금 텔레비전에 또는 라디오에서 나오지 않나 들어주시고 바로 확인 전화를 주세요. 연락대 전화가 마련이 돼 있어서 네. 전화하신 데는 큰 불편 없으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 올리죠. 네, 783국에 6781번과 5592번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일요일까지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모처럼 이렇게 육친을 만나셔가지고 네. 얼마나 그 쌓였던 회포를 푸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열을 내서 모든 KBS의 직원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십사 하는 데서 이렇게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난밤에도 거의 60여 분 가깝게 만나셨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난 추석에 5일 동안 방송했을 때는 네. 500여 가족이 만나셔서 온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네. 아 이렇게들 만나시는구나 하고 모두 박수를 쳐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3일 동안 연 4일 동안의 방송에서도 그렇죠. 300가족 더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욕심을 네. 막 부리고 싶어요. 네. 이웃의 기쁨이 저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서울에서부터 한 분 한 분 또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손석기 씨.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님이 나오셨는데요. 배석순 할머님이 동생 배용섭 씨, 복동 씨, 복순 씨, 조카 박규례 씨, 조카 사위 유재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해방 3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용섭 씨와 복순 씨가요. 또 태평양 전쟁 때 헤어지신 분이 계신데 청진 포항동 도살장골에서 용섭 씨와 이렇게 헤어지셨습니다. 금년에 72살 되신 배석순 할머님 사연 46,366번이었습니다. 됐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계속해서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6,637번 최춘자 씨가 동생 최성도 씨, 사촌언니 탄실, 백부 최영구, 사촌동생 매네 숙부 최원구 씨, 사촌 오빠 최정일 씨, 최병도 씨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분들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전에 만주 봉천성 영구시에서 살다가 해방 한 달 후에 귀국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본인 가족, 남편. 네, 손석기 씨. 네, 그러니까 손석기 씨 조금 후에 좀 소개해 주시고 지금 만남의 광장에서 또 한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계신데요. 축하를 드려야 되겠어요. 남자분들끼리 그냥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네, 5층 방식이 됩니다. 네, 5층 방식.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34년이 되죠 지금. 34년 되나? 네. 네. 34년이 되죠. 34년 만에 이제. 네, 34년 만에 상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수거른을 만나시게 네. 되는데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른 가족은 뭐 형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다 부모는 다 그전 다 돌아가시고. 네. 근데 그 전에 이 오촌 당수거른하고 같이 사셨던가요? 어떻게 헤어지셨었는데요? 인접에 사셨죠. 같이는 안 살았어요. 네. 네. 이제 6.25 당시에 이제 아버님 저희 아버님은 이제 피난 먼저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누님하고 같이 이제 그 청년단에 의해서 같이 피난을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아버님을 만났어요. 피난민 수용소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아버님 만나고 이제 세 식구가 살다가 군에 입대하면서 누님을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KBS 방송국에서 저도 그 생방송이 있었어요. 9월 20일 날. 10시 22분에 이제 생방송이 나와가지고 누님한테서 이제 전화 연락이 됐었는데 전화가 끊긴 후로는 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누님도 곧 만나시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누님을 꼭 이제 제가 만날 것으로 이제 믿고 뭐 KBS 방송국 그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저희 누님을 꼭 찾도록 좀 해달라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네. 두 분 만나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사연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6,637번입니다. 최춘자 씨가 동생 최성도, 사촌언니 탄실, 백부 최영구 씨, 사촌동생 매네, 숙부 최원구, 사촌오빠 최정일 병도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전에 만주 봉천성 영구시에서 살다가 해방 한 달 후에 귀국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본인 가족 남편 이대현 씨 아들과 함께 귀국을 했는데 큰아버지는 영구시에서 평산여관을 경영하셨고 오빠 정 일체는 영구시에서 공무원을 지내셨습니다. 고향이 평안북도 철산군이라고 써주셨는데요. 네. 사진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냥 두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본인이고요. 왼쪽에요. 하나는 매네고 하나는 성도입니다. 네, 이 사진을 그 다른 분들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46,000. 성도가 순자도 부르는데 이름이. 네. 순자도 되고 본인이 규녀도 됩니다. 네, 네. 46,637번이었습니다. 46,579번 김옥인 누님이 아명이 어릴 때 이름이 작은네였습니다. 동생 김창호 씨, 창식, 장현 씨, 형부 조양식, 언니 김금녀, 보부 씨, 조카 조경수, 삼녀 옥녀, 또 사촌 오빠 김창로 씨 함께 찾고 있습니다. 149 때 고향에서 헤어져서 소식이 끊겼고 아버지 김계조 씨, 어머니 한창합 씨입니다. 당시 아버님이 창말에서 대장간을 경영하셨습니다. 평안남도 안주군 입성면 내동리 창말이 고향이십니다. 헤어질 때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저 안주군 입성이라는 데 숙대라는 데 있어요. 거기는 저거 시집이고요. 또 앵채인은 이제 친정이에요. 그리고 이 홍부하고 언니하고는 안주 탄광 역전 옆에서 살았어요. 네. 46,579번이었습니다. 43,065번 강원도 김화 금성면 진채동이 고향이신 권봉성 씨 대신 권정만 씨가 나오셨습니다. 권봉성 씨의 형 권봉용 씨, 동생 권봉준, 조카 권종렬, 종은 오계, 옥선 옥단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김화에서 본인만 46년도 3월에 월남을 했습니다. 권종만 씨도 이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어려서 그때는 잘 모르고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큰아버님이 얼굴이 좀 얽으셨다고 그러고요. 제가 어려서 날 때 머리가 아주 검게 많이 나서 재물할칼라라는 별명을 들었다고 해요. 네, 43,065번이었습니다. 46,235번 최국선 씨, 최경삼 씨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양선녀 씨, 누님 최경자 씨, 여동생 경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장현군 용현면 용현리 원등에 사셨고 일사 후퇴 당시에 본인이 먼저 월남을 했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뒤에 따라 나온다고 했지만은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인만 먼저 나오시게 됐어요, 최국선 씨만? 네, 아마 동생 경숙이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동생을 놀려주기 위해서 그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우뚱을 벗어가지고 머리에다 싸매고 그 앞에 툭 떨어지면서 아우 내가 호랭이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울면서 엄마한테 일러줘서 제가 매를 맞았던 기억을 지금 생각하는데 아마 쟤도 그걸 생각할 거예요. 네. 늘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옛날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46,235번이었습니다. 46,696번 김경옥 씨가 형부 강진준 씨, 언니 김경패, 조카 강길런 수런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형부의 고향이 평양 자시월이고 149대 때 피난 나온. 네, 손석희 아나운서 조금 후에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또 공개홀에서 한 가족이 만나셨어요? 네, 오천. 네, 네, 앉으세요. 아, 오천. 여러분 축하를 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절했어요. 네. 절했는데 전화를 또 보고서 우리 수원에 있어요. 네. 네. 수원에서 그런 네. 방송하고 네. 하는 거 보고서 왔지. 몸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도 일부러 달려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몇 천이세요? 5천 아저씨예요. 5천 아저씨 네. 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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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지금 뭐? 어머니는 저 미아리 삼양동에 계세요. 미아리? 네. 그저 터키는? 터키도 그쪽에 살고요. 터키도? 네. 저 종인가? 종이도 그쪽에 살고요. 미아리 그쪽에? 네. 나는 지금 여기 저 거길 저건 넣었는데 여기 이름은 빠졌어. 저 터키만 넣었어. 터키만 넣었는데 네. 여기는 또 빠지고 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이 나올 줄 몰랐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천 아저씨 만나서 반가운데 우리 딸을 못 찾았어요. 우리 큰딸. 큰딸 6살 때 떨어진 거 지금 못 찾았다. 그러니까 피난 나오시다가 헤어졌던 딸인가요? 아니요. 피난 딸인가요? 나오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연백에 데리고 계시대는데 안 나왔는지 못 만나잖아요. 그 연백에 계시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기쁘신데 또 못 찾으신 가족이 있으시군요. 연백에 우리 시어머님 친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봄에 댕길러 가셨길래 6.25 때 그냥 저거 하니까 거기 할머니한테다 보냈죠, 아이를.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디 또 고향이니까 이북이 고향이니까 거기 어디 누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셨는지 유용 소식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이한선 씨께 찾으시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부인도 찾으시고 아드님 또 형 조카 사촌 네. 형님까지 찾으셨는데 네. 지금 나오신
조카분께서 혹시 가족들 연고가 어딘지 모르세요? 네, 다 저기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저 뭐야 한길이. 네, 그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한길은. 그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어디서? 저기 서울에서. 내가 저 한길이하고 한준이 형님은 내가 저 군 시절에 그때 한번 만났었다고. 만나고 나서 두 번째 가니까 말이지 집이 저 없잖아. 그러고서 영 소식이 끊었지 뭐. 그냥 한 번 또 우리 막내 두 번인가 만났어서. 막내 삼촌은 여기 남해 와가지고 군에 나가가지고 또 돌아가셨잖아요. 막내 삼촌. 네. 자 한웅이 말이지. 네. 한웅이는 나 그때 저 큰 어머니 그때 한번 봤다고 한길래 형님 집에 가서. 네. 그때 보고선 저 군에 나가서 죽었다고 말이지. 그렇게 그 난 만나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때 네. 한번 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또 조카분을 만나시니까 여기 지금 찾으셨던 분들 가운데는 이미 세상을 뜨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계속 말씀을 나누시고 또 따님을 못 찾으셔서 어떡하지요? 네.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요. 고형순요. 고형예. 형예. 네.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몇 살쯤 되셨을까요? 지금 몇 살 때 떨어지시니까 39. 39살쯤 네. 되셨겠군요, 따님이요. 네. 네. 특징은 뭐 그 전에 어렸을 때 요 머리 우위가 요만하게 새까맣게 점이 하나 있어서 너희 때문에 잊어먹지 않겠다 어렸을 때 그랬더니 잊어먹었어요. 네, 연배에게 외할머님 댁에 있던. 외할머님 댁에가 아니고 친할머니 오고 있었어요. 네. 네. 혹시 저 내려오셨다면은 이 방송을 보시고 어머님은 좀 닮았나요, 따님이요? 저희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들이요. 네. 네. 또 이렇게 또 가족을 만나셨으니까요. 또 다른 가족들의 안부도 좀 물으시고 밀린 말씀도 나누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어졌습니다. 네. 네. 손석기 씨 또 한 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6,696번 김경옥 씨가 형부 강진준 씨 언니 김경배 조카 강길런 수런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형부의 고향이 평양시 자시원이고 1.4.5 때 피난 나온 것이 틀림없지만은 평양 도민회에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본적이 평안남도 평양시 평천리 41번지입니다. 46,696번이었습니다. 46,676번 강송웅 씨 대신에 고모님 강경순 씨가 나오셨습니다. 강송웅 씨 어머니 조금여 씨 여동생 강문영 남동생 강이덕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왕주국장 옆 평화원에서 헤어졌습니다. 6.25호 30년 전에 헤어지셨는데 그러니까 강경순 고모님이 강송웅 씨를 기르셨군요. 네, 그런데요 집에서는 이 마수라고 불렀죠 송은이. 네. 예, 그래야 엄마나 누가 기억할 거예요. 네, 네. 예. 46,600 예. 군산 농기에 있어서 해졌다고요. 군산이요. 네, 네. 46,676번이었습니다. 46,554번 전라북도 전주시 대동이 고향이신 누나 이옥정 씨, 형 이상덕 씨가 남동생 이상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가 지난 후 집으로 돌아왔다가 1.4.5 때 도민증을 누나가 가지고 강원도 춘천으로 간다고 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46,554번이었습니다. 46,738번 됐습니다, 아주머니. 46,738번 허어진 씨가 여동생 허금예 씨를 찾고 있습니다. 언니가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으로 출가하고 일사후퇴 후에 언니 집에 있다가 개성 아버지한테 간다고 간 후에 언니는 조기 잡으러 왔다가 배 타고 월남을 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허창성 씨입니다. 언니는 조기 잡으러 갔다가 이제 헤어지고요. 여동생은? 여동생은 저기 개성으로요. 저 방 복역을 찾고 오니까 집을 헐었어요. 헐라 그래서 방금 끝에 하고 나가서 같이 있다가 개성으로 간다고 간 후에 조개 잡으러 나온다고 나왔어요. 네, 46,738번이었습니다. 45,805번 차동덕 씨가 아버지 차관농 씨 언니 차동선 씨 조고모 아들 김성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 때 고향 평남 개천구 조양면 쌍용리에서 남하다가 온통마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어머니 나치순 씨는 본인과 함께 아버지를 찾으시다가 지난 8월 3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차동섭 씨도 나와 있다 그러세요. 네. 차동섭 씨도 여기 나와 있다 그래요. 현재 나와 있다고요. 예. 네. 45,805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46,622번 강성웅 씨는 강상수라는 이름도 있고 일본 이름 마쏘입니다. 어머니 조금여 씨 여동생 강문영 씨
그리고 남동생 강이덕 씨를 찾고 있는데 동생들은 김영희, 철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6.25 후 30년 전에 전라남도 광주극장 옆에 평화원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럼 광주에 오시기 전에 어디 어디에 사셨습니까? 김제에서요. 목포 어머니 찾아갔다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광주로 가서 광주극장 옆에 평화원에다가 저희 두 남매만 놔두고 어머니가 저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저만 과학원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예, 부산은 아는 사람을 뵙겠어요. 저 어머니가 부산으로 찾아온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는 못 만났습니다. 네, 4만 6천. 근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전라남도 함평에서 그 점을 한다는 소리 들었었어요. 제가요. 네. 그 뭐 한 15년 전에 그 연락을 들었었는데요. 그 연락해 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 전에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4만 6,622번입니다. 4만 6,623번 강신천 씨는 어머니 서옥 씨, 형님 김신, 강신갑 씨, 그리고 누님 강온전 씨와 매형 윤 씨를 찾는데 아버지 강철희 씨, 형님 강신율 씨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6.25 때 형님은 북괴군에 붙들려 가셨고 그 후에 강신천 씨도 북괴군에 의해서 붙들려 가서 식구를 만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후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형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고 누님의 시동생을 인천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황해도 연백 추하면 순명리 신학구가 고향입니다. 지금 대신 나오셨는데요.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9월 20일 날요. 11시쯤 돼서 연락이 왔대요. 저 도봉구 본동 동사무소 책자에서 봤다 그러면서 강신천이를 찾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엄마 시장 갔다니까 한 시간 후에 다시 허락을 그랬대요. 그러고는 연락이 없어요. 네, 꼭 연락을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46,623번입니다. 46,840번 강원도 철원 내문면 창동에 사셨던 현병옥 씨가 아버지 현성용 씨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어머니 시 작은 아버지 박희봉 씨, 시누이 한 분, 그리고 오빠 현병구 씨, 남동생 현병군, 여동생 언니를 찾습니다. 이교 직후 집에 혼자 있다가 미군 트럭에 의해서 실려 나왔는데 고향은 창동리 주막거리입니다. 아버님께서 대장간을 하셨고 오빠는 가슴에 마차바퀴 자욱이 있습니다. 시누이는 수원에 산다고 합니다. 언니는 출가를 하는 그런 바람에 해주셨나요?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저 오빠 가슴에 마차 자욱이 있다는 건 어떤 일이요? 어려서 마차에 넘어졌던 적이 있어요. 네, 넘어졌어요. 네, 46,840번입니다. 46,513번 양대옥 씨가 아버지 양의성 씨, 어머니 김봉선 씨, 동생 양대현, 대섭, 대순 씨를 찾습니다. 8.15 전에 출가해서 해방되던 후에 서울로 와서 충무로 2가 51번지 19호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광산을 경영했고 둘째 여동생 엉덩이에 뜸자국이 있습니다. 고향이 평안북도 선천 용현면 상당동입니다. 지금 둘째 여동생의 그 특징을 적어주셨는데요. 그 밖에 다른 분들 특징 없습니까? 다른 분들 특징은 없고요. 우리가 헤어져서 나올 때 피온이라는 정거장이 있어요. 기차 정거장. 거기에서 친정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남으로 넘어오고 이제 우리 친정 아버지가 배웅을 나오신 거죠. 네. 46,513번입니다. 47,055번 경기도 개성에 사셨던 박명옥 씨가 오빠 박완진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아현동에서 오빠가 제2국민병으로 나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오빠의 특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별로 특징은 없고요. 오빠가 집에서 이제 능망염을 앓다가 나와서 상당히 약했더랬어요. 47,055번입니다. 47,060번 유용복 흥복 복환 씨께서 아버지 유형식 씨, 어머니 윤동식 씨, 오빠 유기환 씨와 올케 김영애 씨, 조카 광균, 능균, 춘희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개성 고려동에 사셨는데 9.28 수복 당시에 막내 고모인 복환 씨가 고려동에서 하룻밤을 자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카 광균 씨는 9.28 수복 때 국민학교에 다녔고 현재 나이는 40살에서 45 정도입니다. 지금 유흥복 씨께서 나오셨죠? 네. 지금 조카들 외에는 어떻게 생사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어요. 네. 오빠는? 오빠는 저기 괴뢰군한테 그때 납치당해 가가지고 뭐 전부 총살시켰다 소리가 있어요. 네, 그럼 오빠는 북괴군에게 총살당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조카들 찾으시는데 사진도 갖고 나오셨죠? 네, 네 지금 이 사진은 조카 두 분의 사진입니다. 이름을 직접 얘기해 주세요. 광균이, 큰 조카 광균이하고 둘째 능균이. 네, 국민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을 함께 갖고 나오셨어요. 47,060번입니다. 다음 46,396번 곽현자, 정자, 광자 씨께서
오빠 곽홍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곽상환 씨, 어머니는 최주란 씨인데 전라남도 광주 양동 이구에 살았었습니다. 6.25 당시 광주 서중 5학년 재학 중에 학도병 차림으로 집을 나간 후 포항 방면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학도 그 호국단에서 단장을 하셨거든요. 아, 단장 일을 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좀 소식을 들으신 분은요. 이 방송 들으시면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6,396번입니다. 46,435번 최치호 씨는 현재 증국시로 불리는데 함남 이원차옥 용황리 46번지에 사셨습니다. 여동생 최금옥 씨, 육천 여동생 정열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인천에서 금옥 씨와 헤어진 후에 소식을 모르고 육천 여동생은 6.25 당시 한강 전투에서 모 부대 간호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동생과는 인천에서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인천에서 아까 생활이 곤란하니까 오빠한테 돈 때문에 왔어요. 돈 좀 5만원만 대달라고. 그리고 5만원 오빠가 못 해주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방불매돼 안 보입니다. 46,435번입니다. 46,536번 성원식 씨가 누님 성화순 씨, 매부 김정호 씨, 처육천동생 황용범 씨와 사촌처남 고광선 씨를 찾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은 지금 현재 주소시죠. 누님 만주 안도현 양강구에서 해방 후에 월남하셨고 고광선 씨는 부산 동네 포로 수용소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황동범 씨는 반공 포로 석방 때 광주 포병학교에서 헤어졌습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강경북도요. 네, 그런데 만주에서도 네, 사셨습니까? 네. 46,536번입니다. 46,814번 김원주 씨가 아버지 김일봉 씨, 어머니 장금녀 씨, 남동생 희주, 정주, 상주 씨와 여동생 주숙 씨를 찾습니다. 함남 함흥시 동문이 식산은행 뒷집에 살았었습니다. 사변 때 피난열차에서 헤어졌는데 둘째 고모는 함흥 남문리에서 경성여과를 경영했고 고종 사촌 누나는 북한에서 농구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고모 김경욱 씨가 해방 후에 월남해서 서울에 살았습니다. 피난 열차 중에서 헤어졌다고 하셨는데요. 김원주 씨는 그 후 어떻게 넘어오셨습니까? 저는 피안까지 와가지고 미군하고 비행기 타고 넘어왔어요. 네. 46,814번이었습니다. 네,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6,432번 현재 앞을 잘 못 보신다는 선기남 씨가 여동생 선기재, 선기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피난을 가다가 부안 농원에 살았다가 어머니가 없고 정읍에 남의 집에 준비 1년 후에 찾아가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여동생들 그 특징이 없습니까? 얼굴에? 특징은 선기순이는 얼굴에 마마자국이 조금 있어요. 네. 그것은 안에 저희 저 기재는 한 1년을 있다가서 날이 가니까 집에 가면 안 가간다라고 네. 가면 죽은 거니까는 그래서 이게 한 2년을 따르게 하니까 그 일이 행방불명이 되었어. 네. 고향은 어디십니까? 평북 자성인데 네. 46,432번입니다. 46,000 안내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앞을 잘 못 보시는 분입니다. 46,421번 부모님이 김은경 남정모 씨인데 이미 돌아가셨고요. 김진아 씨가 나오셨습니다. 진학 진정 진찬 씨가 누님 김매협 씨, 누이 동생 김송협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누님은 황해도 금천군 토산면 두모리 샘말 마루께로 출가를 했고 8.15 해방 1년 후에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누이 동생은 평강군 고상면 건남리 세포 또 일정 말기에 이 씨 집에 만며느리로 갔지만은 만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만 소식이 끊겼습니다. 46,421번이었습니다. 46,682번 딸 김복동 씨 어머니가 김순녀 씨는 내어 이미 돌아가시고 딸 김복동 씨가 아버지 김영대 씨, 작은아버지 영구, 고모 석봉 석희 씨, 고모부 유광희, 사촌 유형기, 사촌 김무영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월하리가 고향이시고 고모가 김화 잔동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외삼촌은 사냥을 즐겨 했고 이모 한 분이 일본 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고모부 유광희 씨는 만주에서 살다가 고모부 유광희 씨 아들이 고향 월하리에 다녀간 후에 소식이 서로 끊겼습니다. 46,682번이었습니다. 46,683번 최동섭 씨, 최화춘 씨를 대신해서 최화춘 씨의 딸 박향숙 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숙부 최동훈 씨, 사촌오빠 최경화 씨는 돌아가셨고요. 올견리 안부전, 사촌언니 최경호 경례, 사촌오빠 최경색, 사촌동생 경빈 경민 막둥이 함께 찾고 있습니다. 고향의 황해도 옮긴 건 노홀이 떡정거리 바로 삼거리였고 숙부님은 일본으로 징용 가신 후에 한번 소식이 있었지만은 6.25 때부터 소식이 끊겼습니다. 올케 부전 씨는 거첨섬에서 해지셨는데 부전 씨 얼굴이 좀 얼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흉터가 있습니까? 네, 46,683번이었습니다. 46,373번 김탄실 씨가 아버지 김응용 씨, 어머니 박음전, 동생 김정순 필리액, 올지 병수 씨,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강서군 보리면 문천리 보산이 원래 고향이시고 형부가 하세가와 요익이지신데 해방 전에 헤어지셨군요. 네, 저기 외정시 때인데 그때 저가 17년도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그리고 20년도에 어머니가 왔다 가셨거든요. 그러고서 유교 사변 났는데 제 친구가 대구 피난 우리도 갔는데 그때 만났는데 정순이가 피난 글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 여기 네, 소개해 주세요. 아, 또 한 분이 또 만나고 계신데요. 네,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46,695번 정재전 씨, 평안북도 철산군 부서면 이복동이 고향이신데 동생 정재윤 씨, 형 정재륜, 조카 태일, 태욱, 사촌형 재선, 재은 씨를 찾고 있습니다. 동생 재윤 씨는 유교 당시 고향에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해서 정재전 씨와 동행을 해서 평양 진남포를 거쳐 남하하다가 그해 9월 21일경 경북 어느 곳에선지 갈라진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함께 나오셨다가 이렇게 소식이 끊겼네요. 네, 같이 나왔어요. 예. 고향에서. 네. 네. 46,695번이었습니다. 46,460번 김기찬 씨 고향이 함경북도 길주 명천이신데 아버지 김봉윤 씨, 김창수 씨라고도 불렸습니다. 동생 김경찬, 영찬, 사촌 동생 김덕찬, 사촌 누나 김월선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서울에 8.15 후에 나왔다가 헤어졌고 누나는 6.25 전에 명성여고를 다녔고 동생 경찬 씨는 남대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6.25가 나면서 친척집에 갔다가 헤어지셨는데 당시 김기찬 씨도 학생이었습니까? 네, 남산국민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네, 46,460번이었습니다. 46,704번 이쪽 카메라를 봐주십시오. 박상규 씨가 아버지 박사갑이. 네, 손석희 씨 조금 후에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저 공개홀에서 한 가족이 막 만나시기 직전인데 이쪽으로 와보세요. 서로 확인을 해보세요. 네, 나 오가합니다. 누님이세요? 네. 누님, 친누님이세요? 네. 네, 친누님과 동생께서 만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기병이요? 동생 몰라나? 네, 내 동생 백기병이야. 백기병이야. 어, 여기는. 내 안사람. 조금만서 그때는 왜 자동서 산에 거기서 있었지, 자동 고개. 그때 어려서 젊어서 만났을까 모르지 뭐. 동생. 야, 형님이세요? 이렇게 몰라. 동생? 어. 나네 동생? 어. 모르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본대고. 친동생이요? 네. 36년 만에 만나요. 36년 만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네. 전에 헤어지셨군요. 네. 그러니까 오라버님하고 막내 여동생하고는 서로 연락이 있었는데 언니만 아, 연락이 있었어요? 아니요, 다 몰랐어요. 다 오늘, 모르셨어요? 오늘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세요. 네, 그래도 알겠어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근데 매일 눈물이 나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아주 아무 짓도 안 해요. 지금은 좀 덤덤하신가 네, 보죠? 덤덤합니다. 네. 막상 이렇게 되면 내가 말할 때 36년 만에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고 왔냐고 어떻게 알고 왔어? 아니 찾으려고 온 거지 뭘 어떻게 알고 와요? 아유 그래서 내가 접대 두 번이나 왔다 가는데 아유 서로 찾아야지 나만 찾으러 뛰나 세상에 어디가 있는지 내가 친정을 아주 잊어버려서 어떻게 이니 부인에게 찾았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찾나 서로 찾아야지 나만 찾으라고 되느냐고 우리 아들은 만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만날 여가 있을 수도 없고 이게 오늘 어제 내가 어저께 둘이 다 갔었거든 어디를 나는 온 딸 작은 딸의 운동 귀경을 갔었고 또 아들은 장사 나가지고 내 전화가 왔었대. 지금 저 조카분께서 고모님하고 수건으로 눈물 닦으시다고 드렸는데요. 지금 고모님 처음 뵈시는 거죠? 네네. 네. 이쪽에 지금 동생 되시는 분은요? 언니하고 몇 살 때 헤어지셨었어요? 몰라요. 몇 살? 지금 아마 12살, 14살 텐데 언니를 모르. 더 일찍 헤어졌어요. 언니 얼굴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오빠가 전혀 모르죠. 왔죠. 온 거는 충청도지. 그래 전혀 없어. 자꾸 의심사설 이렇게 말씀하신다. 큰아버지. 네. 큰아버지. 그 박기동이, 박기봉이, 박기환이. 어, 박기환 어디 있어? 그래. 광자 노자고. 어, 아버지 박광로. 고향 청주고 충청도. 순덕이고 순덕이고. 나는 많은데 자꾸 의심사설.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36년 만에 만나셨으니까요. 그럼 얼굴이 아주 나타나는 비슷하잖아요. 아니 저 거짓말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믿기지 않으시고 의심이 남아서 아니신가 꿈인가 아닌가 하고 지금 그러실 거예요. 딴돈 잊어버려서 딴돈도 왔다고 딴돈도 왔어? 지금 저기 있어 사오다 그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고 조카들이 지금 다 같이 오셨어요. 다 돌아가셨지 오라요. 원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경주에 창문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게 되셨어요? 근데 그 삼파산 지대에 살았어요. 김아. 네. 자등이라고. 네, 네. 거기서 이 삼파산 이게 딱 생겼는데 서로 그냥 그 난이라는 바람에 다 했. 나는 그 전에 이북 과거엔 이북 땅에 있었어요. 네. 김아하고 삼 자등이가 현재 이남으로 됐고. 네. 그런데 내가 먼저 넘어왔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난리 나는 바람에 누님은 또 어떤 데로 얼른 갔었어요. 누님께서는 그럼 친정 식구, 친정 동기간 아무도 없이 혼자 네, 이렇게 사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도 네. 없지. 용남매인데. 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없었어요. 여기다가 다 접수해 놨어요. 접수? 네. 응. 내 이름을 알아가지고 먼저. 한 30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와서 여기 확인을 하니까는 나오잖아요. 남자분들은 조금 견디시기 괜찮으셨겠지만 여자분들은 참 친정 생각 나실 때 많으셨을 텐데요. 네. 그럴 때마다 네, 우리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살았지만 외로웠어요. 남들 친정에 가면 붉고요. 네. 아주 혼자죠. 남들 거성일 못 봐도 붉고요. 어머니 네. 아버지를 못 봐도. 네. 이건 추석은 맨날 따로따로 지내. 이제는 이제 그렇지, 동생도 만나셨고 조카들도 겁니다. 많고 또 여동생도 만나셨으니까요. 이제 뿌듯하시겠어요. 손목 좀 잡으시죠. 언니가요. 어머나니 이제 보니 갑자기 식구가 많으셔서 이제 어떡하죠? 네. 아유 며칠만 빨랐으면 추석을 같이 지내실 수 있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명절 그러면요. 지금 명절이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모두들 또 이제 같이 말씀들 나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산 가족의 사연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6,704번입니다. 박상규 씨가 아버지 박사갑씨, 큰형 영규, 작은형 명규, 여동생 정순, 작은아버지 박상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송림 씨, 황해 제철 기능자 양성수에서 박상규 씨가 합숙을 하고 있다가 일사 후퇴 때 월남을 했기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살던 곳이 황해도 해주라고 써주셨습니다. 46,704번이었습니다. 46,386번 김성환, 성순, 성관 씨가 아버지 김덕신, 어머니 최금 김순, 남동생 김성도, 여동생 김성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지금 김성환, 성순, 성관 씨는 먼저 피난을 하고 부모님과 동생들은 후에 피난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송봉면 도용리가 고향에 있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하셨기 이렇게 소식이 없습니까? 이제 서로 뭐 어느 장소는 없었는데요. 네. 동생들이 지금 기억하는 거는 그 당시 성환이 형님이 전쟁통에 아버님이 나가면 너희들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도 해야 된다 해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네. 46,386번이었습니다. 47,044번 김흥록 씨가 형 김흥옥 씨, 동생 김흥엽, 매부 박창윤, 누님 김정현 씨, 조카 용호, 추월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황해 봉산군 사리원에서 피난 나오다가 마동에서 헤어졌습니다. 형님은 신막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인편에 들었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서흥군 도면 송활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용호 씨하고는 당시 함께 피난을 했다고요? 우리 막내 그 동생 흥엽이하고 영어 둘은 자전거 한 대를 좋은 걸 주고서 빨리 그걸 타고 넘어와서 국군에 입대를 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러고 해줬습니다. 네, 마동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줬어요? 그 중공군이 뒤에 달려서 자꾸 폭격을 하니까 네. 나는 도저히 가족을 만져 내 식구를 내보냈어요. 나는 그저 그쪽이 5시쯤 해줬는데 벌써 해가 떨어지려고 그래서 나는 만져갈 테니 너희 자전거를 타고서 둘이서 무조건 넘어와서 국군에 입대해라 이러고서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넘어와서 국군에 입대했는지는 소식 들은 바가 없고요. 그거는 네? 네,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공신 지금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는 분이 계신데요. 전화 기다리고 계신 분들 상당히 있고, 많으십니다. 783국에 6781번과 5592번으로 네. 확인을 해주세요. 네. 네, 계속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뭐 전혀 넘어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이 뭐 배제 그 교정에 모였다 이러는데 우리 그 동생을 봤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난 네. 보진 못했습니다. 네. 47,044번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또 한 분께서 전화를 받고 계신데요.
부디 내 가족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여보세요? 받으셨습니다. 네, 45,792번 사연입니다. 김명선 씨 대신 나오셨습니다. 삼촌 김창만 씨, 큰형 김국선, 작은형 김태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두 형은 만주 고모덕에 간 뒤 해방유대에서 헤어졌고 작은형 삼촌은 서울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이천군 낙양면 지하리입니다. 김명선 씨를 대신해서 부인이 나오셨습니다. 45,792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손석희 아나운서가 지금 서울에 계신 이산 가족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방송이 이미 끝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공개홀에 계신 분, 또 저쪽 중앙홀에서 앉아서 아주 고대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가족들이 혹시 전화를 해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방송하신 지 오래됐어도 확인 전화 주세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무척 많으십니다. 네. 783국에 6781번과 5592번 두 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날 방송을 서울에서 하셨는데 어저께서 그 인척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네. 인척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에 계시는 큰 오빠를 찾으러 오신 일본 이름으로 도미코라는 동생분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 네. 먼저 대구를 불러오죠. 네. 네. 대구 방송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네. 지금 대구에 나와 계신 분은요. 네. 도미코 여동생의 오빠 되시는 김운영 씨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네. 서울에는 저 일본 이름으로 도미코라고 하는 동생이 나와 계신데 화면에 지금. 네. 비치셨는데요. 말씀 나눠보세요. 저 도미코 맞나? 네. 저 관양 있었죠? 난 그거는 그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저 전라도. 네. 전라도 있었다는 건 알죠.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 저기 엄마가 내 동생 여동생을 낳아놓고서는. 맞아요. 저기 얼마 있다 돌아가셔가지고. 어, 돌아가셨고. 제가 아버지하고. 어. 저 여도 그 동생 죽은 동생하고 대구 큰 아버지. 맞아. 맞아. 네. 저 내가. 네. 고략이라는 데서 고공사를 했었고. 네. 그때 내가 너는 저 이모 집에 수영딸로 있으면서 그 아무래도 그 학대가 심하다 이래가지고. 아니 저기 제게 한 가지 더 들어보세요. 그때. 네. 그 오빠 저기 이모 사촌 형부가 순천 경찰서에 높은 간부급으로 계신 걸로. 막 그분도 있었고. 네. 있었고. 네. 내가 그래 이제 고략에서 고공사를 할 때 너가 찾아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학대가 심하니 오빠하고 같이 있겠다 하는데. 네. 그때 나도 역시 그 그때 생활이 식량이 귀하고. 네. 일도 할 줄 몰랐었다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네. 혼자서 그 있는데 너 찾아왔는 걸. 네. 조금 고생 더 해라. 네. 이래가지고 달래 보냈을 때 그 길로 네가 이제 대구 그 간다고 갔다 가대. 네.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 이름은 김갑진이. 네. 알지? 그때 아버지가 엿 그거 엿 공장인가 뭔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내가 엿 잔수도 하고. 아, 오빠. 내가 엿 잔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 내가 고상을 많이 해가지고 눈물도 메말라가지고 눈물이 안 나온다. 이번 추석에 어머니 묘에 찾아가가 너 이름을 얼마나 부른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사 지낼 때 너 노무집 살면서 밥을 밤에 멀리 훔쳐다가 내가에 앉아가지고 현재가 얼마나 울었느냐. 네네. 그걸 생각하면은 오빠 작은 오빠는 아 있어요. 오면 대구 오면 만날 수 있다. 아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고마워요. 그래 저 한 가지 물어보자. 네. 그때 대구로 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 서울로 가게 되었느냐. 그때 대구에 전부 친척들이 있었는데. 나 대구에 있는 거 저기 고모네 집이 그때. 맞아요. 아버지하고. 고모님 저 되게 간 줄로 알았었거든.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버지도 대구에 계신 걸로 아시. 맞아. 그래가지고 너가. 네. 간 뒤에. 네. 나는 그 도저히 저 촌에서 고건사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걸어서. 네. 걸어서 대구를 너 찾겠다고. 아. 걸어서 대구까지 왔었다. 와가지고 친척을 찾아가지고 그래 난 대구에 살게 됐어요. 아유, 오빠.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 오시는데 대구에 전에, 계시는 저. 네. 오빠 말이죠. 네. 지금 같이 나오신 저 박가들은이 계신데요. 아 예. 소개도 좀 해주고 인사를 좀 나서로 나누시죠. 동생이. 여보세요? 신랑께서 같이 나오셨어요. 여보세요. 예. 저 남편 되는 윤순중입니다. 아,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저 서울 가면 만날 수 있나 지금? 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까 너희들이 여기 올래.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집 네. 전화번호가 네. 대구 방송. 네, 저 저희가 또 따로 시간을 오빠 나 지금 갈게. 안 되도록 해드리죠. 조금 전에 오라버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예, 남의 집에 살면서 밥을 갖다가 서로 나눠 먹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동생도 기억을 하시고 예전에 고생을 생각하면서 울고 계신데요. 그 오빠께서 좀 기억을 더 더듬어 주시면 세상에 오빠를 내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는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좀 아, 어린 시절에 일본서 참 이모 네. 어떻게 됐어요? 같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이모부도요? 네. 그러면 그 오빠 저기 형부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나는 너가 저 간 뒤에 내가 너 찾으려고 저 태국까지 왔었다가 못 찾고 그럼 고모하고 큰아버지 너? 큰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그래 현재밖에 없다. 네 이제 자세한 것은 서로 만나서 말씀 나누기로 우선 이 재회를 저희들 같이 축하하고 그런 또 박수가 좀 많이 나고 같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셨네. 예, 네, 염려하지 네. 마십시오. 지금 또 네. 전화로 확인을 네, 나누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나, 저 크다가 서울 온 지 오래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 예, 네, 그러면 말이죠. 네, 어머니가 네, 46,790번 소개합니다. 평남 중화 당정면 도정리에 사셨던 한흥용 씨가 동생 한필용 씨, 외삼촌 이선근 씨, 외사촌 석홍 씨를 찾습니다. 일사포태 때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서 국군 훈련을 받던 중에 헤어졌습니다. 한흥용 씨하고 동생하고 함께 훈련을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러다가 후에 부대 배치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시는 거군요. 그 모르죠. 네. 46,790번입니다. 46,680번 조형진 씨, 조형권 씨, 조안자 씨 함께 누님 조영애 씨, 누이 동생 조광자 씨와 육촌 누님 이학실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고향인 황해도 운율 북부면 금산이를 떠나서 이모댁인 오리포에 같이 있다가 피난배에서 헤어졌습니다. 피난배를 타셨다가 어떻게 헤어지게 되셨나 보죠? 예, 올라먹어서 같이 탔다가 결국 배가 사람이 많아서 뜰 수가 없다는 바람에 누님과 누이 동생이 내려오는 순간에 배는 그냥 떠나는 바람에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네, 46,680번입니다. 46,685번 오정희 씨, 오영덕 씨, 준문 씨 함께 오빠 오수명 씨 혹은 영근 씨 그리고 언니 영희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고향인 연천, 연천면에서 살다가 일사후퇴 떼어졌습니다. 차탄이가 고향이시군요. 지금 나오신 분은 오수명 씨의 따님 되시죠? 네, 이름이 네. 어떻게 됩니까? 오양순. 네, 당시 몇 살이었었어요? 네 살이요. 아,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은 잘 못하실 텐데 몰라요. 뭐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군청에 다녔다는 것밖에는 몰라요. 네, 연천 군청이요? 네. 네. 46,685번입니다. 46,732번 송점남 씨가 어머니 손씨, 큰언니 송기숙씨 혹은 송남씨, 오빠 기춘, 기출, 언니 봉남, 동생 기내 또 다른 동생을 찾습니다. 아버지 송양섭씨는 목수일을 하셨는데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해방되기 6년 전에 오빠가 다니던 광주 전라방직 부근에 세워져서 외삼촌 손씨를 따라 전남 보성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혼자 밀선으로 돌아왔으나 연락이 없어서 헤어지게 되셨습니다. 지금 아주머님께서 혼자만 떨어져 계신 셈이네요. 네. 네. 일본으로 들어갔을 땐 어디에 산다는 걸 가족들이 알고 계십니까? 네. 일본에 살 때는 아시는데요. 네. 어디 사셨는데? 야마구치현 오키노야마에 네. 살았어요. 네. 그런데 나오고는 소식이 하나도 없어서 혼자예요. 네. 지금 사진은 어머니하고 몇째 동생이세요? 저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네. 기네 씨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46,732번입니다. 44,112번 함무돈 씨가 남동생 함응용 씨, 길룡 씨, 창용 씨, 여동생 순덕 씨를 찾습니다. 35년 전에 황해도 연대 네, 네 황인우 씨 조금 후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금 또 한 분께서 부디 내 가족이었으면 얼마나 네, 좋을까 네.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확인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네. 783국에 6,781번과 네. 5,592번 두 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연록대로 네. 바로 연결이 되겠어요. 예. 네, 서울 44,112번 다시 소개합니다. 한무돈 씨가 남동생 응용, 길룡, 창룡 씨와 여동생 순덕 씨를 찾습니다. 35년 전에 황해도 연백 목단면에 세워진 동생을 찾는데 가족은 해주에서도 살았었습니다. 아주머님은 어디로 시집 가셨어요? 무초바오에. 무초바오에 사셨다고? 무초바오에.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친정 식구 보신 적에요. 그때 어떤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열흘 후에
나와서 같이 연락하기로 했는데 못 만나고 우리가 먼저 왔어요. 네, 44,112번입니다. 41,589번 문운용 씨가 삼촌 문정선 씨, 처형 김특실 씨, 사촌 처제 김학실 씨, 그리고 처남 김사희 씨와 사연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삼촌은 평양에 와보니까 능라도 섬에서 먼저 피난 나왔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처조가 김원호 씨는 이미 찾으셨죠? 네, 문운용 씨의 부인 되시는 분 나오셨는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미수. 네, 그러니까 지금 처형이나 처조카 이런 분들은 전부 친정 가족이신데요.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동생이, 우리는 평양에서 살고 우리 사촌 동생은 순안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피난을 능나도 나오니까 우리 집에 피난 나왔다 그래요. 네. 그랬어요. 41,189번입니다. 46,970. 네, 황인우 씨, 네. 조금 후에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막 부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예. 부산하고 연결을 해서 또 가족 한 가족을 예. 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아드님과 아버님 사이가 아니신가 싶어서요. 네, 부산 방송 나와주세요. 방송국입니다. 네. 지금 아드님 임문상 씨가 네. 네, 아버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임홍 씨가 지금 화면에 비치고 네. 계신데요. 천천히 말씀을 나눠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나 임호영인데. 예? 나 임호영인데. 임호영요? 예. 알겠어. 생각나? 임호영이 아닙니까? 예? 임호웅이 아닙니까? 호웅이나 호영이나. 예. 그게 반 틀림없고. 예. 에 그 저 젊은이 어디서 출생해서 어디서 났어 고향이? 그러니까 제가 말입니다. 예. 난 고향을 몰라. 예. 함흥 함흥이지 예 함흥이지 이런 거 그것만 알고요. 예, 그러고 예 이 전주 전라북도 전주 예 전주 저 주석준이네 집 알지? 석준이 주석준이 주석 그, 주석준이는 모릅니다. 모르겠지. 삼십 몇 년 전이래. 예. 그러면 동생 이름 뭐야? 임웅길입니다. 그 남동생이야? 남동생이지. 예. 예. 그리고 여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예, 임순복입니다. 순복이지? 예. 맞다. 운상이지? 예. 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서? 예. 네, 지금 아버님과 아드님께서 만나셨는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네. 예. 아버님께서는 지금 목이 메셔서 말씀을 못하세요. 아버지요. 야. 아버지요. 어떻게 만나지? 예, 제가 말입니다. 네가 네, 만나시게 드릴게요. 네가 서울 와야 되겠다. 예. 저희가 어? 바로 또 만나시게 드릴게요. 내가 나이 드릴게요. 많아서 정신지박해서 예. 아버지요. 잘 들으면 못 아버지요. 예. 말해. 제가 전역차로 가면 되겠습니까? 오는데. 예. 네가 좀 찾기 괴롭겠지만은 예. 내 찾기 쉽게 올라면은 예. 서울 여기 내려서 예. 네 아니 저 저희가요 아버님 저희가 저 방송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전화 연결해도 되니까 그때 만나시면 만나시고요. 여 방송국 저 일보시는 선생님들이 예. 여기서 서로 만나는 게 좋겠다 하니까 예. 그게 제일 빠르겠다 하니까 아니 바로 전화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네. 그럼 만나자. 아버지요. 어 그리고 지금 동생은 만나서 이해 가자. 예. 가족에 대한 사항은 만나서 이해가자. 응? 예. 근데 지금 저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때 30몇 년 전에 헤어졌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겠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아드님 몇 살 때 그러니까 언제 헤어지신 거예요? 나도 그 오란 일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한 7, 8살 적이 헤어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임문산 씨는 그때로 기억이 나세요? 아버님과 헤어진 아드님께서는 어떠세요? 예, 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후인가요? 6.25 사변 나고 그랬죠. 6.25 전쟁 예, 후에요. 예. 네. 그러면은 빨리 오늘 올 수 있지야? 예, 전용차로 가지요. 네, 그럼 어디 방송국에서 만날래? 어떻게 할래? 네, 지금 예? 아버님께서는 빨리 만나시고 싶어서 지금 만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우리 집인들을 내 사는 데를 찾아올 수 있겠어? 내 주소를 알려 줄 테니까. 그거는 말입니다, 아버지요. 서울 방송국이 말입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제차 아버님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저 아드님 얼굴을 보니까 아버님하고 상당히 많이 닮으셨는데요. 예. 빨리 올 수 있지? 예. 아버님 그냥 자꾸 예. 빨리 올 수 있냐면 지금 연말하시는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좀 사연이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어머님께서는 세상을 뜨셨고요. 네네. 그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나 나세요? 임문산 씨께서는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나 나세요? 아 예,
제가 그 당시 아버님이 이남에 나와가시가지고요. 네. 재봉무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눈이 좀 잘 안 뼈 있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병원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제 눈을 치료도 해주고 네네. 주사를 한 번씩 놔준 그거 생각납니다. 되셨어요? 네,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시력, 지금은 시력이 완전히 좋아지셨나요? 예, 지금 네. 좋습니다.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던 일이었는데 이제 시력이 좋아지셨고요. 또 예. 다른 기억,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자꾸 울적해지던 때가 많으셨을 텐데요. 예. 어떤 기억이 또 나세요? 그래, 그 당시 아버님이 저 이북에서 말지 어머님하고 이래 나오자 이런 거 좀 생각이 나고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저도 뭐 부모를 떠나서 뭐 혼자 이래 사니까 때로서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러셨겠죠. 예, 한마디 예. 네. 있죠, 말. 말씀하세요. 야 예. 너 지금 그러면 어떤 네 가 네 뭐 식구는 어떻게 되냐? 그건 나중에 아버님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예, 만나가 얘기합시다. 이문산 씨. 예. 지금 이렇게 아버님을 화면으로 뵙고 보니까요. 예. 아버님 얼굴 많이 닮으셨죠? 자신이 생각하실 때도요. 예. 어느 때 가장 아버님 생각이 나셨어요? 얘기 안 나옵니다. 예. 추석 때도 많이 생각이 나셨겠죠? 예. 조금 전에 아버님을 기다리시면서요. 막 가슴이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를 정도로 네. 하셨는데요. 예. 지금 네. 네. 말할 수 없이 반갑습니다. 문단아! 네, 아버지요! 여기 좀 계십시오. 네, 지금 이 가족이 네. 저희 연속특별 생방송 아버지요! 찾습니다. 아버지요! 시간째 만나는 네. 가족이십니다. 지금 아버님과 아드님, 이모, 부자가 저희 방송 시간 300시간째 만나신 상봉 가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동안 뜨겁게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을 해서 네, 1983년 9월 24일 오후 1시 10분 약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저희들이 진행한 연속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제 그 연속 방송 시간이 총 시간이 300시간을 넘었습니다. 네, 이 연속 생방송 300시간 이는 세계 방송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일 프로그램에서의 연속 생방송 시간 정말 기념비적인 방송 시간이 아닌가 기록적인 방송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적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온 세계의 모든 나라 분들이 네. 같이 울고 그렇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축복을 해주시면서 네. 지금도 많은 관심 속에서 지켜봐 주십니다. 네. 물론 세계 모든 분들 또 더 앞서서 우리 국내에 계시는 모든 매스컴에 계신 분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더구나 300시간을 넘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나 규모로 봐서 이것은 방송사의 기념비적인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여러 국민들 그 모든 분들이 같이 도와서 세계인들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성취됐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몇 네. 분이 나오셔서 방송이 됐나 궁금하시죠? 네. 300시간이 방송되는 동안에 출연하신 이산 가족 수만 해도 38,126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상봉을 하신 가족 수만 해도 7,531가족, 조금 전에 가족까지 7,531가족이 상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한 시간당 127명의 이산가족이 소개되었고 네. 25가족이 상봉하게 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을 상봉률만 봐도 20%가 넘는 거죠. 네. 이 방송을 위해서 저희 KBS는 9개 전국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네. 하루 1,500명이 넘는 KBS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졸음을 다 잊어가면서 열심히 뛰어서 한 가족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결과 네.
정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감격에 그 상봉하신 가족들이 이렇게 많아지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 KBS 직원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도 뜨겁게 뜨겁게 성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의 이상 가족이라도 더 많이 만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 미국 지역에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뉴욕, 워싱턴 그리고 서독의 프랑크푸르트까지 위성 중계를 연결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사린의 동포, 중공 거주의 동포까지도 연결해서 제대로 보았습니다. 네, 지난밤에는 중공에 사시는 12분의 가족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두 가족이 간접적인 네. 상봉을 했습니다. 이럴 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무관심하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북쪽에 계신 이산 가족들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네. 못하는 그 이산 가족들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픔을 느껴옵니다. 네. 그것만이 저희가 지금 계속 가슴에 맺히는 일인데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300시간의 빛나는 방송 기록은 모두가 뜨거운 여러분의 성원의 덕입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내외 매스컴의 그 후의에 다시 한번 네, 경의를 드립니다. 국내 여러 매스컴 신문에서 특히 많이 성원을 해주셨고 도와주셨죠. 네, 그리고 네. 이산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산 가족들 역시 국내외 매스컴에 정말 감사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보도를 해주시고 보조를 맞춰주시니까 한 가족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또 이번 그 방송을 위해서 네. 굉장히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기통신공사에 계시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보통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아니죠. 네네. 또 일부 신문에서는 계속 호회를 통해서 가족들의 명단을 발표해 주셨고 또 네. 어떤 신문에서는 매일매일 상봉하는 가족들의 뒤를 쫓아서 네. 산골 구석까지 쫓아가서라도 네. 그분들의 만나신 사연, 헤어졌던 안타까운 사연도 보도를 해주셨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신문에서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산 가족들께서 더 뜨거운 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을 하는데도 네. 보람을 느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 보람 속에 말이죠.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우리는 한 핏줄이로구나, 우리는 한국인이로구나 하는 인식을 더 깊게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책자까지 만들어 주신 그렇죠. 신문사도 있었지요. 네. 책자도 네. 두 권 나왔고요. 이 모두가 우리의 네.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힘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한 분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도우셨고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많은 학생들이 나오셔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네. 이 순간에 또 한 가족이 또 만나셨습니다. 네, 네. 네.